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 같은 경우는 제가 어쩌면은 진작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어야 될 만한 그런 소식인데, 저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놓친 그런 소식이지만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뒤늦게나마 이렇게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소식 같은 경우는 제가 놓쳤다가 즐겨보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인데, 이 치코 크립토라는 친구의 방송을 보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냐면은 비트파이넥스와 여기는 이 남자 입만 열면 구라를 친다 해가지고 마이크 구라그라츠라는 별명을 가진 노보그라츠에 관한 소식입니다. 일단은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이제 굉장히 저는 좀 불안하기도 한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어떤 소식인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올해 테더 사태가 발발하고 난 후에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그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갤럭시 디지털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들은 전에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더 투명해지고 프로 의식을 갖출 때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트윗을 남기게 되죠. 자, 그리고 지난 7월 9일이었죠. 뉴욕 검찰 사무소 측에서 이제 그동안에 조사를 한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보고서가 스캔된 그런 이렇게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뉴욕 검찰총장 측은 뉴욕에 거점을 두고 있는 최소 한 개의 암호화폐 기업과 비트파이넥스 측의 연관성을 알게 되었으며, 비트파이넥스는 그들에게 테더를 빌려주었다, 대출해주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회사가 어디냐? 예,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바로 갤럭시 디지털입니다. 한마디로 구라그라치가 이름값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상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이 테더가 노보그라치에게 테더를 빌려주고, 노보그라치 측은 테더를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펌핑을 시켰거나, 그 외에 이제 거래를 주도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기사 기억나십니까? 이 노보그라치가 비트코인이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나는 14,000불에서 14,000불대에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만 달러와 사천 달러, 만 사천 달러 사이에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제 이 자식이 이딴 식으로 이제 조작을 했다 치면은 지는 알고 있었다 이거죠. 만 사천 불에서 한번 맞고 내려올 거라는 걸.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다음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높이 간다. 2만 불을 넘길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것이 발표가 나고 나서 테더가 그날 똑같이 이제 또 추가로 발행이 되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뚝 떨어졌었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부정적이니까 이게 안 좋은 상황으로 더 치닫을 수도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갤럭시 디지털 외에 이 비트파이넥스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은행이 이제 또 뉴욕에 있었죠. 시그니처 뱅크 그리고 노블 뱅크가 이렇게 적발이 됐는데, 이 중에 한 은행은 일단 비트파이넥스 관련된 은행 계좌를 전부 다 이제 닫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동안엔 테더 측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비트파이넥스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다. 우리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뉴욕 검찰 측에 간섭을 받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이렇게 종종 나오곤 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뉴욕 쪽에 있는 회사와 은행들과 비트파이넥스가 연관이 되면서 뉴욕 검찰 측이 비트파이넥스 쪽도 이제 털수 있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100%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이 소송 및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인지 아닌지는 다가오는 7월 29일 날 결정이 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테더가 문을 닫게 된다,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후폭풍이 암호화폐 시장에 몰아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것이 바로 테더이고, 테더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펌핑시킨 그런 정황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테더 같은 경우는 2017년 불장 때도 SEC에게 이 시장 조작 관련 의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중요한 사안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들께 항상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비트파이넥스가 유죄로 판결이 났다라던가 비트코인이 떡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고, 수사 진전 상황, 특히 이제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갤럭시 디지털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만약에 광고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영상에서라도 봐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